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방어주인 통신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견조한 실적이 예상돼 전체 지수의 흐름과 무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업 영역 확장도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 호조를 토대로 밸류업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하반기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통신주들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신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 통신 3사의 실적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꽤나 뭐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하균혁 파트너와 그럼 통신주들 투자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시장이 어쨌든 통신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연말로 가면 통신주 살펴보게 되고 시장이 불안불안했을 때 또 방어적인 성격으로 통신주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네. 통신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통신주 하반기 전망은 그래도 꽤나 긍정적으로 그런가요?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방어주로서 이 통신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신사업 분야에서 지금 AI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주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이제는 또 성장주 측면에서도 같이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 통신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좀 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였죠? 일단은 아무래도 통신주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에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익 감소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고요. 정부 규제나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감 그리고 제4 이동통신사 진입 등이 각종 좀 우려 요인으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단통법 폐지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맞네요. 만한 네, 요소로 꼽혔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라든지 단말기 보조금 경쟁 역시도 이 통신사 매출에 있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우량 섹터 중에서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PBR이 지금 아직까지 1 미만이라는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는 저평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종목들이 또 데이터 센터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사업자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이런 서버 운영에 있어서는 통신 종목들이 당연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신규 데이터 센터 도입에 따른 전력 공급망이 또 급격하게 늘게 되면 네. 당연히 70%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 3사 역시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통신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려면 더 빠른 속도의 통신 서비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6G가 언제 상용화될지가 좀 약간 좀 미지수라는 부분들. 통신 쪽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신사업을 펼치는 모습도 잘 안 보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통신 3사 중에서도 사실상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일단은 가지고 온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5조 원대 정도로 3사가 나와줄 것으로 견조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죠. 이제 통신 기업들이 이전에는 뭐 반기 배당 내지는 결산 배당 위주로 했다면 지난해부터 기점으로 해서 지금 LG유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KT도 지금 분기 배당을 분기 배당, 네, 그렇죠. 해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기 배당에 대한 메리트의 플러스로 이제 주주 환원까지 조금 더 정책이 강화되게 된다면 네. 충분히 배당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섹터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지고 왔었던 종목들 보면 거진 다 테마 위주로 우리 청자분들께 좀 제시 네. 많이 도와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포트폴리오, 하반기 포트폴리오의 해지성으로 통신주를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시면은 그래도 우리 청자분들이 하반기 종목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네.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 섹터를 우리 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여전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일단은 뭐 어쨌든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통신주를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뭐 우리가 저희가 광복절 쉬는 사이에 또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 좋아진 것인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침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통신 쪽에 또 관심이 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가요? 7월 달에도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섹터가 통신 3사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시장이 불안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상반기 통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기서 한 10% 정도만 더 올라와주고 배당까지 우리가 챙긴다라고 했을 때 채권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그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자분들이 통신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들 뭐 실적은 일단 견조한 상황이고 여전히 또 외국인 수급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자, 그럼 최근에 통신 관련주들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고은별앵커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통신 관련 종목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통신업 지수만을 보게 됐을 때도 지난주까지 한 달간의 업종 지수의 상승률이 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나타날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 바로 의약품과 헬스케어 부분이었죠. 의약품과 헬스케어가 1, 2위를 차지했고요. 통신 업종 지수가 상승률 3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다섯 가지 종목군들은요. 통신 업종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 가운데 LG유플러스와 KT, SK텔레콤은 대표적인 통신 3사로 알려져 있고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실적의 눈높이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2분기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목표주가라던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찬바람 불 때 배당주를 눈여겨보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통신주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도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역시나 전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한 주가 상승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가의 강력한 상승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통신주들 가운데 어떤 업종을 좀 강하게 보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통신주들의 주가 흐름 최근에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뭐 시원한 상승으로 반전되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유정 파트너님이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통신주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장이 저는 SK텔레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이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신사업이 조금 두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은 거제 이제 보유 의견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MSCI 그 편출입 관련해서 이번에는 뭐 SKI 테크놀로지가 편출이 됐지만 11월 이제 편출 후보로 KT가 또 유력하게 지금 또 부각이 그런가요? 또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SK텔레콤밖에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SK텔레콤 가지고 왔고요. SK텔레콤이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와줬 좋습니다. 유일하게 전년보다 수익성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통신 3사 중에 메리트가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수주 역시도 증가하면서 회사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 역시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물인터넷 IoT 사업 역시도 매출액이 전년과 견져봤을 때 29%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감가상각비도 절감이 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아직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좀 우려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AI 수익화에 있어서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좀 수익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
있고요. AI 최근에 사업 뭘 하는 거예요? SK. 그 미국 AI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인 SGH와 미국 생성형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블릭시티 관련해서 단기 매출이 이제부터 하반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네네.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번 연매출 AI 쪽에서 이제 수익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600억 정도까지는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매출이요? 있어서 이제부터 이렇게 연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치면 또 내년에도 더 비약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순이익 역시도 50% 이상에 있어서는 2026년도까지 주주 환원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적 잠깐 한번 보시면 PBR이 올해 컨센서스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1 미만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역시도 7월부터 지금 8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붙어주는 모습, 그렇네요. 보험과 연기금 쪽에서도 순매수가 지금 붙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 탄력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이 52주 신고가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네.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2022년도 대비해서 아직 반밖에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 구간 때까지 6만 원대 회복 구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표 구간, 전고점 구간 때까지는 보시고요. 이 AI 모멘텀이 조금 더 만약에 3분기, 4분기 매출 반영이 된다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구간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SK텔레콤도 주주환원 정책 더 확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통신주가 배당 많이 주고 주주환원 정책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 금융주들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많이 받아서 잘 가는데 통신주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런 통신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 종목들이나 보험, 증권주들이 그러니까요. 주주 환원을 더 파격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덜 부각되게 되면서 지금의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경기 방어주 위기보다는 성장주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매출액 반영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네네.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주환원 정책 더 많이 펴면은 통신주들도 밸류업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2026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은 주주환원 정책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통신 3사 중에서도 가장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필요합니다.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통신주들 SK텔레콤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통신주들도 주주환원 정책 더 많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요. 자, 첫 번째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통신주 어떤 거 보세요? 저는 LG유 플러스 가져왔습니다. LG유 플러스요? 근데 네. LG유 플러스 아까 편출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저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나요? 그럼요. 네. 네. 지금 현재 일단 월봉상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월봉상 차트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9,000원대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현재 9,000원대에 위치해 있고 지난 2020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을 그 당시에도 9,000원대가 저점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통신주 3사 전부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 확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조만간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좀 안착이 되고 또 이제 6G 서비스까지 나오고 또 AI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서비스 관련 섹터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때는 통신주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강력한 시세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때는 통신주 섹터도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때를 이제 우리가 노려서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지금이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2,540억 원이 나오면서 매출액은 한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11.8% 정도 감소가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이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에 따른 이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현재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어느 정도 이제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다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또 지난해 7월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데이터 이 3대 영역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전환 중심의 매출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 이제 AI 관련 이제 매출을 보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일단 13.4% 정도 증가를 네. 했고 그리고 커넷 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 한 10.3%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유 플러스까지 이렇게 통신주들 봤습니다. 어쨌든 AI 쪽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뭔가 진짜 서비스화되고 여기에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주들이 쫙 갈 수 있을 것이다.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중장기적으로 볼 통신주들을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